2020년 4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시곳 총 시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간만에 옵니다 한 곳, 두 곳, 시곳 계세, 계신겨라오. 계세. 누구 사람 있어요? 혹시 사람 있어요? 귀신이면은 나오세요. 귀신이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좀 이상해요 지금 뭐야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아니 귀신 기운은 안 느껴진대?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만요 귀신 기운은 안 느껴져요 진짜 거짓말이라 전혀 귀신 기운은 안 느껴진대 지금까지는 아, 이 바람 소리 때문에 헷갈리네. 미치겠네. 얘들아, 나이 바람 소리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금.
우와, 깜짝이야. 뭔가 부르르 막 떨려. 바람, 바람. 바람으로 다친 거야, 바람으로 이거. 바람으로 다친 겁니다, 여러분들. 나와, 나와, 숨었지? 나와. 뭐야, 누가 방금 왈려고 했는데? 방금 누가 왈려고 했어? 누가 왈려고 했어?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솔직히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어. 어제 트위지다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아직 한 곳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뚝배기. 누가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흉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면 갈수록 귀신의 기운이 눌려. 대표적인 예로 권지양, 충일여고, 나주흉가. 볼 것이 없다라는 소리지. 왜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귀신도 살 수가 없어. 바람? 혹시 뒤에 김연아? 싱싱 불어라, 김연아? 디아블 잠보! 일로 와봐. 당신은 나한테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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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장난 그만. 장난 그만이요. 뭘 원하는 게 있지라오. 뭐 좀 태워드릴까라오.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실라오? 에?
하지마. 어? 하지마. 누구랑 있어? 잠깐만. 누구랑 있어? 와, 여러분들.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이걸 썼어요. 다행입니다. 아까쯤에 누가 혹자는 그랬지. 바람이 움직였다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증폭기에 소리가 다 잡혀야 될 뿐더러 저 무게가 종이짝도 아니고 저게 움직일 수가 있어? 저렇게? 누가 장난을 쳤다라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바람에. 저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당신 뭐야? 왜 이렇게 거울, 신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유시원 달력이 여러분들 2010년 2007년 2002년 다 틀려요. 아직까지 미련의 그 끈을 못 넣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고 이초로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날이 이철한테 과연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오늘 빼놓고 굉장히 빡셌던 것 같아요. 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흉가 여행을 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 이번에 명절 때 시골 갔을 때 레전드 나온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 어떤 방송을 진행했는데 밑에 있던 시계가 바늘이 수수수 돌아가고 어떤 뭐 영정사진 같은 것이 나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드려요.